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현일쌤입니다. 자, 오늘은 필라테스의 꽃이라고 불리는 티저 동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하나하나 쌓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은 티저의 베리에이션 중에서도 초급자 아니면 비기너가 시작하는 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상급자, 또 도전을 더 증가시키고 싶어서 쓰는 베리에이션은 오늘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티저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복근에 힘이 없을까? 유연성이 없을까? 다양한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티저가 어려운 거예요. 척추에서의 가동성, 고관절에서의 유연성, 뒤에 햄스트링이 늘어나줘야 되죠. 굴곡근이 다리를 들고 있는 힘, 이 모든 것들의 협응, 그리고 이제 내 복근의 힘도 당연히 필요하게 될 거예요. 척추 분절도 자유롭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가동성부터 한번 증가를 시켜보고 동작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가동성은 제가 예전에도 다룬 적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고 다른 영상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매트에서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캐틀락에서 바의 도움을 받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바의 도움을 받으면 이 스프링이 나를 들어줄 거니까 쉬워지지만 몸통을 들어 올리기에 어깨 가동성이 만약에 매우 안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면 올라와서 이 가동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다 폈을 때 어깨보다 살짝 앞쪽 또는 아래쪽에 손이 있도록 위치를 정해주실 거고요. 발은 너무 가깝지 않도록 살짝 멀리 두 발을 붙여서 다리 안쪽에 힘, 내전근에 힘으로 두 발을 붙여놓고 엉덩이 뒤쪽에 힘을 유지하도록 하실게요. 자, 그대로 거기에서 팔꿈치를 접었다가 폈다가를 몇 번 반복을 해서 어깨의 안정성을 잡기를 연습을 해볼 건데 뭔가 싱 올라갔다가 슝 돌아오는 느낌이 아니라 내 엉덩이 또는 발에서부터 손끝이 저쪽으로 길어지는 느낌을 찾아주고 내쉬는 숨에 컨트롤로 돌아올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실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해지면 그때 이제 턱부터 당기기 시작 해서 척추를 분절 하나 하나 말아 올라갔어요. 자, 다 올라갔을 때 내 허리를 완전히 꺾어버려서 좌골에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아니라 좌골에 살짝 뒤에 앉아서 엉덩이의 힘을 유지, 다리 안쪽의 힘을 유지, 복근의 힘을 유지, 거기에서부터 손끝까지 쭉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다시 엉덩이부터 동글동글 말아서 분절 통해 내려오고 팔꿈치를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이때 팔이 이마 앞에 지나가기 시작하면 같이 올라가는 방법으로 해서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갈 때도 얘부터 접기 시작할 때 내가 이마 앞을 지나가서 같이 도착하실 수 있도록. 자, 이게 익숙해지면 한 손은 머리 뒤나 이마 앞에 두시고 한 손으로만 해보실 수도 있어요. 자, 가볼게요. 한 팔이 천장으로 올라가고 턱부터 당겨서 슥 올라가기. 다시 후 오 내려와서 팔꿈치 접어 위.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쉬. 이번에는 머리와 함께 출발하는 버전 보여드리고 그럼 다시 팔도 함께 내려올 거예요. 자, 이제는 한 다리를 뻗고도 가볼 거예요. 손 뻗어내고 당겨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서 뻗어내고 반대쪽도 한 다리 뻗어졌죠? 그대로 다시 후, 우, 내려오기. 이게 가능해지면 두 다리를 레그탑으로 들 건데 평상시처럼 90도면 우리가 올라올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90도보다 살짝 멀리로 세팅을 하실 거예요. 거기서 가볼게요. 올라와서
다시. 이때 고관절이 너무 잡히는 느낌이 들거나 하시는 분들은 발끝만 붙여놓고 이렇게 외회전한 상태에서 먼저 프로그 포지션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을 뗀 매트 버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손을 위로 보내셨다가 턱을 당기기 시작. 내쉬는 숨에 후 올라와서 여기서 가슴을 열어주기. 그대로 가슴 열고 위쪽은 다 세워주고 여기만 살짝 말아서 J컵을 유지를 해주셨다가 다시 엉덩이부터 둥글둥글 말아서 내려가요. 이것도 한 다리 뻗고 가능하겠죠? 턱을 당기고 그대로 갈비뼈부터 하나씩 하나씩 말아서 올라갔다가 그대로 다시 후 내려오기. 자, 만약에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손을 허벅지 뒤에다가 갖다 대주신 다음에 엉덩이를 최대한 내려놓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던 게 내려놔야 되니까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에 힘으로 손을 밀게 됩니다. 자, 밀면서 개를 턱을 당겨서 계속 상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리를 뻗으면서 올라와요. 이때도 내 허벅지 뒤쪽에 힘으로는 손을 밀고 있고 손은 겨드랑이를 조여서 올라와요. 그러면 척추 모양이랑 다리는 T자를 만들 수가 있죠. 내려올 때도 갑자기 슝 내려오는 느낌이 아니라 허벅지 뒤쪽으로 손을 계속 밀어주면서 버티는 느낌, 끝까지 버티면서 내려오기. 다시 마시고 밀어서 잡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천천히 올라오고 나서 손 떼고 그대로도 한번 와보고 조금씩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어렵다. 밴드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 뒤에다가 밴드를 걸어주시고 누워서 팔의 힘으로 도움을 받을 거예요. 내 발로 밴드를 밀기 시작하면서 턱부터 당겨서 T자를 완성 했다가 그대로 다시 동글동글 말아서 내려가기. 아니면 천장 위로 다리를 뻗어내셨다가 밀면서 올라와서 중심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캐딜락에 반대로 누워서도 바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발을 위에다가 놓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뒤에서 아래에서 얘를 걸어서 이렇게 홀딩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올라오기를 먼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요게 익숙해지면은 한 발을 빼서 한 발은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리고 나서 오는 것도 해볼게요. 내려가기. 반대쪽도 내려가기. 이렇게 해서 바를 저쪽에다가 이용을 해서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의 도움을 받고 매트에서도 아니면 소두구의 도움을 또 받아서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으로 시행을 해보시고 점차 풀티저로 가실 수가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